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해외여행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은 앞서서 보신 국내 여행 주제와 좀 유일하게 전략이 차별화되는 유형이 인터미디엇 유형밖에 없어요, 결국. 나머지 뭐 경험이라든지 변화 같은 경우는 출제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이중으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같은 전략을 이용한다라는 점도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큰 공통 분모가 여행이라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경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대응을 하듯이 그 범용성이 높은 식사 답변이나 뭐 영화를 시청하신 답변이나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대응을 잘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인터미디엇 유형 중에 차별화되는 부분은 여행지를 묘사하라는 점인데, 물론 이제 유형은 같죠? 저번에 이제 국내 여행에서도 좋아하는 여행 장소 묘사라는 태스크가 나왔잖아요. 그쪽에서는 저희가 그 지형적 특징을 잘 살려서 묘사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가본 해외 여행지, 국가를 좀 골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연경관에 대해서 또 묘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이라고 하면 역시 산바다 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지형과도 당연히 일부 연관성이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실제로 지형 주제가 출제됐을 때, 어떤 나라의 지형을 묘사하라고 하면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바다 강이 아름다랍다라는 특징 자체가 그 나라의 지형적 특징이기도 한 거니까요. 나라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산바다 강이 그래도 있는 국가를 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막 지형적인 특징이 극단적인 그런 국가들을 묘사하면 어쨌든 좀 비약이 있으니까 그 국가도 잘 선택을 해주셔야죠. 너무 뭐 사막화되어 있는 뭐 중동 국가라든지 저기 뭐 빙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남극이라든지 뭐 이런 데만 아니면 될것 같아요. 나라만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하는 일들을 묘사하는 유형은 국내 여행은 가기 전에 하는 일들을 묘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앱의 장점을 그냥 얘기하면서 온라인 앱의 메리트를 얘기하면서 예약을 하는 이제 과정이나 장점을 설명을 했었던 반면에 여기서는 가서 하는 일들이다 보니 가서 실제로 우리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나라의 특성을 불문하고 이제 누구나 여행객으로서 하는 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에서 채점자들이 보려고 하는 기능들은 다양한 이제 서술어들인데, 즉 여행 관련해서 얼마나 높은 연관성이 있는 동사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관건이라 최대한 여행 관련해서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명소를 관람한다라든지 관광을 다닌다라든지, 그 여행하면 관광한다라는 말이 사실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의 뭐 필연적으로 언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뭐 구경을 다닌다라든지. 근데 그런 동사들이 생각보다 취약해요, 우리 비원어민들이. 관광 명소를 다닌다, 뭐 관광을 한다, 이런 단어가 바로바로 나오겠어요. 잘안 되겠죠. 그래서 뭐 현지 음식을 먹으러 다닌다라든지, 주로 어느 국가를 가든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할수 있게끔 동사 위주로 잘 공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변 속에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어떤 어휘들이 있는지.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가는 여행지나 여러분들이 가봤던 여행지를 묘사하라고 하면은 국가만 선택을 해서 각각의 산, 바다, 강이 얼마나 아름다운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수식어 표현들도 많이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예쁘다고 해서 이제 pretty, beautiful 이런 거는 괜찮은 단어지만 좀 약간 사투적이잖아요. 다 천편일률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급의 형용사들이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 breathtaking이라든지, 뭐 stunning이라든지, attractive라든지 경치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연관도가 높은 정확한 어휘들을 다채롭게 쓸수 있게끔 또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그다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 가서 이제 즐기는 것들, 이제 가서 이제 뭐 구경 다니고 그다음에 뭐 관광을 다니고 이런 얘기를 제가 잘 해보라 그랬는데, 액티비티 위주로 조금 전개를 해놨어요. 지금 모범 답변에는요. 이것도 이제 액티비티 위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다른 주제에서 활용 빈도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뭐 국가와 지형이라는 주제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어떤 액티비티를 즐기냐, 뭐 이런 기출들도 출제가 되고, 또 자유시간, 여가, 휴가, 휴일, 명절, 뭐 기념일 이런 주제들이 많이 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주제 관련해서 하는 일들을 물어보는 유형은 죄다 이 답변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이 액티비티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하는 어떤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가나 휴가, 뭐 휴일,
여행 뭐 이런 관련된 주제들이 나와버리면은 다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만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액티비티가 있을까요? Go hiking, go camping, go skiing, go snowboarding. 그래서 뭐 눈이 오면 또 스키나 스노보드도 탈수 있으니까 산속에서 산소하는 액티비티. 그다음 강변공원도 이제 강 주변에 많이 발달돼 있죠. 강 자체에서 할수 있는 건 많지 않은데 강변공원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크라든지 바이크를 또 동사로 쓰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chill out, play sports. 그다음에 have a family picnic. 피크닉도 가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바닷가에서 또 즐기는 활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Go surfing or swimming. 이런 것들을 주로 즐긴다. 그래서 다양한 outdoor activities. 일종의 뭐 이제 관광의 일부죠.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산바다 강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로 대응을 해보시면 나중에 다른 주제에서 활용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꼭 이쪽으로 공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경험이고, 그리고 과거, 현재, 변화나 아니면 15번 시사 이슈는 국내 여행과 마찬가지의 질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답변 공략법도 동일해요. 그래서 따로 이거를 이원화해서 힘들게 외우지 마시고, 국내 여행과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선택형 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